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인생 철학을 가진 이들. 도전은 그들의 삶에 있어 과정이자 목표였고 꿈이었다. 아무리 돈을 많이 얻어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젊은 걸 그냥 완전히 없애버려. 네.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.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이겨낸 그들. 그 속에서 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끈. 바로 희망이었다. 나 스스로를 사랑해주고요.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스스로 성찰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. 실수는 아무리 해도 괜찮아요. 젊다는 것은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이어서. 열정, 용기, 도전, 희망으로 가득 채웠던 1587일. 그 속에서 우리는 솔직하고 따뜻한 사람을,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. 사람으로 만나는 세상, 백전의 피플인사이드. 더 넓은, 더 다양한 세상을 만나기 위한 걸음은 계속된다.